안녕하세요, 신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코넛향 향수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넛향 향수들은 사실 찾기가 좀 힘든 향수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코코넛향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여러 가지 바디 제품, 향수 제품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코넛향이 한국에서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찾기 굉장히 힘든 향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잘 찾아보면 코코넛향 향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괜찮은 코코넛향 향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코넛향 향수는 톰포드 뷰티의 솔레이 블랑 오드 퍼퓸입니다. 톰포드는 미국의 럭셔리 패션 브랜드입니다. 디자이너 톰포드가 2005년에 세운 브랜드고요. 톰포드의 향수들은 굉장히 수집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바틀들과 그리고 비싼 가격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솔레이 블랑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향수인데요. 프랑스어로 흰색 햇빛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솔레이 블랑은 처음에 뿌리면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시원한 튜베로즈 향과 자스민의 향이 느껴집니다. 튜베로즈 향은 좀 버터리하고 깊으면서도 약간 화장지가 연상되는 그런 향의 꽃인데요. 근데 이 솔레이 블랑에서 튜베로즈는 정말 시원하고 상큼하게 표현이 되어서 평소에 튜베로즈를 싫어하는 분들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여기다가 예쁜 자스민의 향도 함께 느껴지는데 이러한 향 플러스 코코넛 워터의 향이 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러한 솔레이 블랑의 첫 향이 어떤 향이라고 느껴졌냐면요. 정말 쨍쨍하고 날씨 좋은 하와이 해변에 놀러 간 관광객이 멋지게 차려입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이 여름 휴가만을 위해서 완벽하게 딱 준비를 해서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선크림도 완벽하게 딱 바르고 목에다가는 그 하와이에서 씌워주는 그 리스 목걸이 있잖아요. 이 리스 목걸이가 약간 튜베로즈 자스민 향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 목걸이를 딱 걸고 손에다 코코넛 워터 음료를 딱 들고 진짜 막 가짜 코코넛 워터 그런 거 말고 진짜 코코넛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먹는 그 코코넛 워터 있잖아요. 얘를 딱 들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 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정말 이국적이어서 약간 멋쟁이 교포가 휴가 간것 같은 그런 느낌의 향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튜베로즈 자스민 그리고 코코넛 워터의 향기가 계속 지속이 되기는 하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그 밑바탕에 들어있는 피스타치오의 너티한 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좀 지날수록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듯한 그런 향은 점점 약해지고 약 5시간 정도 지나면 꽃향기는 좀 많이 덜해지고 코코넛 향만 남습니다. 원래 코코넛 향은 구어망드라고 해서 정말 먹을 것 같은 그런 향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솔레이 블랑은 예상보다는 좀덜 구어망드스러웠고, 그리고 신선한 꽃향기가 더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수는 지속력도 긴 편이에요. 제가 메모해 놓은 걸 보니까 약 8시간 정도 지속이 된다고 써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진짜 비싼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향이 정말 좋고 지속력이 좋아서, 얘는 좀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코코넛 향수 중에서 이 솔레이 블랑이 제일 무난한 향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넣어봤고요. 솔레이 블랑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리스 목걸이 그리고 예쁜 코코넛 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코넛 향수는 이브로쉐의 누아 드 코코 오드 뚜알렛입니다. 이브로쉐는 프랑스의 뷰티 브랜드인데요. 보테니컬 뷰티를 추구하고 또 올리브영에서도 팔고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도 유명합니다. 누아드 코코는 제가 이렇게 2병 갖고 있는데 이게 이미 몇년 전에 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단종이 되었거든요. 아, 그래서 소개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너무 코코넛스러운 향수이기도 하고 대체품이 있기도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아드 코코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관념적인 코코넛 향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때 코코넛 향이 코코넛 워터의 향은 아니고 코코넛 과육의 향입니다. 코코넛 워터는 좀 오묘하고 시원하고 그런 느낌이지 사실 막 엄청 너티하진 않잖아요. 근데 코코넛 과육은 진짜 크리미하고 달달하고 약간 너티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딱그 향입니다. 되게 달달하고 크리미한 딱그 코코넛 밀크 같은 그런 향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름이 떠오르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습도가 높은 그런 여름 말고요. 진짜 쨍쨍한데 건조해서 막 엄청나게 덥지는 않은 그러한 여름이 떠오르는 향이었습니다. 이 누아드 코코의 향은 큰 변함없이 쭉 지속이 되기는 하는데요. 뒤로 갈수록 좀이 코코넛 밀크 같은 느낌보다는 코코넛 과육을 잘 말리고 구워가지고 만든 코코넛 과육 크래커 같은 느낌으로 바뀝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완벽한 코코넛 향수이긴 한데 단점이 있긴 있어요. 맨 처음에 뿌렸을 때 약간 쇠향 같은 좀 쇠함이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이런 향이 오히려 약간 너무 달달해지지 않게 잡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어쨌든 거의 나지 않는 향이기 때문에 엄청 크게 신경이 쓰이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브로쉐 누아 두 코코는 약 3시간, 4시간 정도 지속이 되었고요. 이 향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찐 코코넛 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코코넛 향들이 대부분 과일하고 배합해서 약간 좀 피냐콜라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코넛 단일 향조의 향수가 되게 귀한데 단종이 되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의 아쉬움을 달래줄 대체품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코코넛 헤어 앤 바디 미스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맡아봤었는데 향은 거의 똑같았고 지속력은 조금 덜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격이 훨씬 저렴했었습니다. 그래서 누아드 코코가 아쉬운 분들은 이브로제 헤어 앤 바디 미스트 코코넛 향을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코넛 향수는 러쉬의 퍼즈입니다. 러쉬는 자연 친화적이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이런 윤리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영국의 코스메틱 브랜드입니다. 러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베스밤들이 정말 좋은 향을 많이 내서 멀리서부터 러쉬 매장 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도 유명합니다. 이 퍼즈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바디 스프레이로 갖고 있는데 완전 예전에 산 거라서 그렇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네모난 바틀 안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퍼즈라는 이름은 영국에서 살고 있는 들꽃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고울스 아니면 퍼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진짜 독특한 그런 향수예요. 그래서 정말 독특한 향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적절한 그런 코코넛 향일 것 같아요. 어떤 향이 나냐면요. 미모사 꽃 향기가 나는데 미모사 꽃이 좀 달달하고 꽃가루 같은 그런 향 플러스 좀 뭔가 마른 풀의 향에다가 또 코코넛의 향이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 향을 처음 맡아봤을 때 진짜 독특하고 정말 난생 처음 맡아 보는 그런 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향을 맡으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됐었냐면요. 되게 깔끔하게 깎아놓은 코코넛의 흰 과육 같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진짜 코코넛 열매가 이렇게 동그랗고 갈색이고 겉에 복슬복슬하게 막 털이 나 있잖아요. 이러한 전체 코코넛이 연상되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이런 코코넛 향에다가 영국 시골의 건초더미가 이렇게 쌓여있는 전원의 풍경이 떠오르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사실 되게 언밸런스한 이미지잖아요. 코코넛 열매에다가 영국의 시골이 떠오른다는 거는 되게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정말 그런 느낌이 나고요. 그만큼 되게 독특한 이미지가 연상되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퍼즈는 해외 러쉬 팬들한테서는 굉장히 유명한 코멘트가 있는데 바로 외국 애기들이 갖고 노는 플레이 도우라는 지점토의 향이 난다는 코멘트입니다. 근데 진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약간 뭔가 지점토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진짜 오묘하게 약간 풀향이 나는 코코넛 향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퍼즈의 향은 거의 변함이 없이 쭉 지속이 되기는 하는데요. 뒤로 갈수록 좀 더 포근하고 달달한 향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신기했던 게 이 정도로 이 향을 집중해서 맡아본 적은 없었는데 리뷰하려고 되게 집중해서 맡았거든요. 근데 진짜 한 6시간 정도 지나니까 투게더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한 코코넛 향이긴 한데 투게더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게 맡았던 그런 향수였습니다. 퍼즈는 지속력이 진짜 길어요. 그래서 약 8시간 정도 지속이 되었고요. 이 향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독특하고 신기한 코코넛 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코코넛 향수는 한 이 정도 되는데 예전에 갖고 있었던 친구도 있어요. 얘는 바로 겔랑의 코코넛 피즈입니다. 얘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이 코코넛 피즈는 수박 향 플러스 코코넛 향입니다. 여름 향수들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물향이 나는 향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이향보다는 진짜 수박 향 플러스 거기다가 코코넛 가루를 살짝 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코넛 향수들 3 플러스 1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 안녕.